제108회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맞추어 치유와 화해와 부흥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회장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될 총회는 1,500명 총대님들과 목사, 장로, 지도자 1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 대각성 성회와 어우러진 회무처리를 통해 교단의 현안과 방향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장소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의 심려와 의구심이 있는 것을 압니다. 다행스럽게 근본 제107회 회기 중에 사회법정에서도 해결의 마무리가 되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유치 의사를 명성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의 요청 앞에 명성교회 또한 많은 고심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전에 없었던 반려와 재고 요청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임원회도 이 문제를 제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노예들의 이미 숙소 예약 등 어려움을 포함하여 요청을 번복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모아졌고 재청원을 하여 최종 수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108회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총회와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분들과 함께 작금의 상황을 염려하는 교단 지도자들의 의견 또한 폭넓게 경청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개혁신앙의 바탕 위에 참된 부흥을 이루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